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독학으로 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착각이다 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독학을 지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일단은 색소폰 레슨을 받기 전에 나 스스로 뭐 운지나 어떤 앙부시어나 소리 내는 거나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나 또는 어떤 이런 좀 정보를 얻어서 내 스스로 이제 공부한다. 이걸 이제 독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되게 쉽게 생각하게 되면 아 이것도 그냥 뭐 이렇게 내가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독학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독학으로서 한계점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물론 스스로 내가 독학으로 내 스스로 내가 이렇게 정보를 알아와주고 또는 강의나 이런 것들을 보셔서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터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정보까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기본 좀 튼튼하게 FM으로 내가 이거를 배우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독학을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를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독학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내가 혼자 보고 터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음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앙부시어나 우리가 이제 앙부시어라는 건 주법이죠. 내가 소리를 내기 위한 어떤 앙부시어나 아니면 어떤 소리나 그 다음에 소리를 내면서 그것을 내가 복식호흡과 그 다음에 편안한 호흡 이런 것들을 또 잘 배우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악기를 불면서 내가 좀 주의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될 것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공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 독학으로 배운다는 것이 굉장히 리스크가 크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앙부시어 우리가 이제 여러 선생님들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 선생님들이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아마추어로서 내가 이제 첫 입문을 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저 사람 얘기가 맞아 이 사람 얘기가 맞아 이 사람 얘기가 맞아 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선생님 거를 봐서 저 선생님 앙부시어대로 해봐야지 하고 따라 했는데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프로페셔널한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는 선생님으로서 계속적으로 발전돼서 온 앙부시어인 거죠. 그대로 온 주법인데 그거를 보고 내가 따라하고 흉내내고 또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말대로 그렇게 했죠. 잘 되면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대부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어떠한 입 모양을 가지고 앙부시어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들마다 주법이 다 모양이 제각각이고 어떤 모양인지가 다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모양을 가지고서 그 앙부시어가 맞다 틀렸다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한 거를 그냥 적어보고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 앙부시어대로 똑같이 내가 내 스스로를 봤더니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대로 부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 2년, 3년 동안에. 문제는 뭐냐면 이 앙부시어가 색소폰에서 정말로 많이 중요한 건데 이것들을 그냥 나중에는 그냥 뻥 터지게 돼요. 뭐야 2년 3년 했다는데 왜 이렇게 소리가 안 좋아? 이런 얘기. 와 내가 악기를 2, 3년 했는데 왜 이렇게 소리가 답답하지? 스스로가 느낄 겁니다. 스스로 어떤 독학이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운지 이런 거 배울 수 있어요. 영상 유튜브 보시고 운지가 뭐구나 이런 건 배울 수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소리를 내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소리가 나는 건지 그거까지는 알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불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느 누군가가 해줘야 됩니다.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못하고 있어. 아, 너 지금 입 조금 안 부셔. 입이 힘이 좀 센데 소리가 되게 답답해.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가 계속 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철컹 해놓은 상태에서 나 혼자만 이걸 하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 그게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모르는 상태에서 세월이 흐르는 겁니다. 왜냐? 그냥 소리 나고 노래 이렇게 봐서 악보 잘 보시는 분들은 그냥 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 되게 되면 한계점이 와요. 그래서 레슨을 받으러 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법이 되게 잘못되셨고 거기에서부터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럼 어이가 없는 건데 지금까지 한 건 뭐였지? 아 이렇게 쉬웠는데 내가 되게 힘들었구나. 이러한 것들이 독학을 통해서 오는 착각들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노래 좀 부르고 뭐 하면 되지. 그리고 또 막 들어요. 서브톤 뭐 무슨 뭐 기교 뭐 밴딩 수큼 넣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서브톤 배워라 뭐 해라 뭐 해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그 사람은 잘하는가? 잘할 수 있어요. 예. 예, 잘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은 잘할 수 있지만 그거를 보고 따라하는 사람은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기본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독학을 하고 있으시면서 내가 늘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실력들을 늘기 위해서 내가 그냥 계속 지금 나 많이 는 것 같아. 늘었다고는 말할 수 있어요. 그 전보다 내가 처음 소리냈던 것보다는 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빠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아마 주변에 색소폰 1, 2년 독학하셨던 분들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딱 배우러 오셔가지고 본인들이 느껴서 하는 말들이 다 똑같아요. 그럼 다시 질문을 하게 되면 왜 안 배우셨습니까? 그러면 아유 뭐 배울 데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하고 그럼 시간이 되고 그럴 때 딱 배우시는 게 훨씬 빠르고 덜 스트레스를 받는데 내가 스스로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독학을 하면서 뭔가를 늘고 싶다면 적어도 멘토 선생님이나 아니면 정말로 내가 이 사람한테는 좀 배울만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곁에 두시고 이 색소폰이라는 것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안 되면 선생님 지금 제가 지금 소리 안 부시어 잘 하고 있나요? 소리 잘 내고 있나요? 제 기본기가 잘 되고 있나요? 이런 것들을 테스트 받을 수 있는 지금 비대면 수업들이 되게 많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 주변에 지금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네. 힘들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분들 선생님께서 비대면 레슨들을 원하실 거예요. 저한테만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계속 이 온라인으로라도 내가 확인을 받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게 좀 발전이 되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거나 뭐가 문제구나라는 것들을 계속 피드를 받으면서 변화가 되는데 그런 것들 전혀 없이 그냥 내가 혼자만의 착각 속에서 실력이 늘어있다고 생각해요. 나 한 5년 했으니까 3년 했으니까 저한테 하루에 전화가 100통이 넘게 와요. 그럼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 내가 5년을 했는데 초보예요. 어떻게 5년을 했는데 초보예요? 어떻게 7년을 했는데 어떻게 3년을 했는데 초보예요? 이제 색소폰 가지고 노셔야지. 그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 그거 보면 아 내가 독학을 했어요.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떠한 상황 때문에 독학을 하시는 거는 제가 뭐 어떤 드릴 말씀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독학을 하고 있다면 적어도 내가 지금 실력이 정말 늘고 싶다면 적어도 그 정도의 노력, 그 정도의 확인을 받으시면서 선생님께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착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가 부족하구나 라는 마음 가지시고 주변에 있는 선생님께 두드려서 나의 실력들을 검증 받으시면서 계속 트레이닝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저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요 밑에 댓글 창에 보시면 제가 또 색소폰 학교에서 만든 교재, 교육 교재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뭐 강의 USB 강의 USB 이런 것들을 제가 구매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넣어놨어요. 그거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카드 결제, 현금 결제 다 가능하시니까 혹시 필요한 교재가 있으시면 그쪽에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